네, 간밤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 좀 언급이 됐는데 오늘 밤에는요, 6월에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오늘 미국의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지난달에 베이지북에서는 경제 성장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언급이 나오면서 원자재와 구인난의 물가 상승에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베이지북에서는 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어떤 좀 코멘트들이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일단 델타항공이 오늘 항공업종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이 델타항공은 10%가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실적 내놓는지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하는지 하향하는지 또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시티그룹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도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럽 측에서는요, 항공유와 난방유의 탄소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항공사 쪽에서 좀 비용이 늘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코멘트들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분석까지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한국에서는 6월에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글로벌 교역이 확대가 되면서 수출입 물량 지수가 9개월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부 내용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